현직 교수의 중국인 유학생 성추행과 시간 강사 상납 의혹을 잇따라 제기한 KBS 보도와 관련해 창원대가 해당 교수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지 견학 목적으로 시간 강사들로부터 돈을 받아왔다는 해당 교수의 해명은 거짓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KBS는 지난해 7월 창원대 교수가 시간 강사들로부터 상납을 받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교수는 대학원생인 중국인 유학생 명의의 통장에 시간 강사들의 강의료 일부를 송금받아 관리해왔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시간 강사들은 2013년부터 미국 견학 목적으로 돈을 모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돈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가고자 이래서 시작했는데. 하지만 거짓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중국인 유학생의 통장, 시간 강사들은 2013년 이전에도 수업이 있는 달이면 매달 초 비슷한 수준의 돈을 입금했습니다. 10년도는 그럼 왜 모으신? 확인된 돈만 시간 강사 6명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4,400만 원이 넘습니다. 다른 대학의 시간 강사들도 교수가 강사 임용에 큰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비슷한 일들은 관행처럼 일어난다고 털어놓습니다. 시간 강사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10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만 초과하는 해주고 거기에 이제 수업을 하는데 그 수업 여러 교수한테 주겠다. 창원대는 해당 교수와 시간 강사 모두 이번 학기 수업에서 배제했습니다. 또 이번 주에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수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받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익입니다.